안녕하십니까, 해리스 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상우, 이보영 주연의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영어로는 More Than Blue라고 표현되더라고요. 이 영화 대사를 바탕으로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 텐데요. 먼저 배우기 전에 키워드 프리뷰에 대해서 배워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무엇을 인지하다, be aware of. 두 번째로 무엇무엇의 부재, in the absence of. 세 번째로는 성의 또는 감사 표시로 appreciation. 네 번째는 좋은 쪽으로 보다, 긍정적으로 보다라는 뜻으로 take a positive view. 반대로는 take a negative view. 다섯 번째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whatever it takes, no matter what it takes. 표현을 하셔도 되겠죠?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무엇을 인지하다, be aware of. 두 번째, 무엇무엇의 부재, in the absence of. 세 번째, 감사성이 appreciation. 무엇무엇을 좋은 쪽으로 보다, take a positive view. 무슨 일이 있더라도, no matter what it takes or whatever it takes. Scene Part 1. 여러분들도 같이 한국말을 들으면서 저랑 같이 할 때만 하지 마시고 꼭 영어로 먼저 생각해 보셔야 나중 효과가 있습니다. 꼭 영어로 생각해 보십시오. 선녀의 Fairy, 나무꾼의 Woodcutter. 혹시 나무꾼은 알고 있었을까? 무엇무엇을 인지하다, be aware of.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너를 위한 것이란 걸. 나는 그녀에게 받기만 했다. 마치 야구에서 투수의 공을 받아내기만 한 포수처럼. 투수의 pitcher, 포수의 catcher. 여러분들 영어로 잘 한번 영작해 보셨나요? 불태워버리지 않았을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배웠죠? 나무꾼은 왜 선녀의 옷을 태워버리지 않았을까? Why didn't 주어 동사 오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Why didn't the woodcutter burn the fairy clothes? 왜 선녀의 옷을 태우지 않았을까? 과거형이죠. Why didn't he burn the fairy clothes? 혹시 나무꾼은 알고 있었을까? 여기서 혹시로 maybe 뭐뭐 인지하다, be aware of 해서 maybe is he aware of this? 또 과거형이니까 was he aware of this? 라고 해야겠죠? 뭐 probably, perhaps 뭐 다양한 표현들 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너를 위한 것이란 걸. 그대로 뭐 직역하자면 love is not for me, love is for you 라고 하셔도 되겠지만 물론 좀 고급스럽게 뭐 다르게 자기의 thoughts를 insert 하셔도 되거든요. 여기서 저는 to love someone is to give her everything 라고 표현했는데요. to love someone,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to give her everything, 그녀에게 모든 걸 주는 것이다 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한번 보신다면 좀 더 건상호 입장에서 표현하실 텐데 그 명언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Our love is your relationships. 우리의 사랑은 관계이다. 그 관계가 which is 해서 이제 수동태냐 능동태에 따라서 그 relationship을 설명해 주는데 여기서는 built on firm foundation, 아주 단단한 기초에 에서 세워진 그런 관계다. 우리의 러브는 여자친구가 계시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받기만 했다. 꼭 외워서 한번 써보십시오. 자, 다음에는 그녀에게 받기만 했다 라고 해서 I always have got so much cares for her. 뭐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건상우 입장에서 이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번역을 하자면 She always stands by me, no matter what happens to me.
또는 whatever happens to me.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she always stands by me. 항상 stands by me. 나를 지켜줘서 나의 편이 되겠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일방적으로 표현했죠. 야구에서 투수의 공을 받아내기만 하는 포수처럼요. 그래서 뭐뭐처럼 뜻으로 equal to라는 뜻으로 like 뭐뭐처럼 the catcher, the 포수인데 포수를 always gets a ball from the pitcher 투수로부터 항상 공을 받는 그런 포수로 표현을 했죠. 항상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는 I always have got so much cares from her like a catcher who always gets a ball from the pitcher. 라고 표현했습니다. 옷을 태워버리지 않았을까? Why didn't the woodcutter on the fairy clothes? Maybe. 나무꾼은 알고 Is 있었을까? Is he aware of this?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To love someone 너를 위한 것이란 걸. Her everything. 나는 그녀에게 받기만 I 했다. I always have got so much cares from her. 투수의 공을 받아내기만 like 한 포수처럼. The catcher who always gets a ball from the pitcher. 와우, 드디어 핵인싸키 워드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이 문장들만 외우고 있으면 어디든 핵인싸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Be aware of surcharges for room service. 여기서 룸 서비스에는 추가 요금이 있다는 걸 유의하십시오. 인지하십시오 라는 뜻으로 be aware of가 쓰였습니다. Surcharges는 additional charge죠. 두 번째로는 I wonder if I could do something like that. 난 궁금하다. 내가 그렇게가 like 대신입니다. 하면 어떨까? Could do something. 세 번째로는 She still stands by every word she said. 그녀가 했던 모든 말들을 그녀는 항상 지킨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stands by는 promise의 뜻입니다. 모든 말들을 promise 하겠다. 근데 stands by는 아까는 누구를 지지하다, 누구의 편이 돼주다 라고 사용했죠. 그래서 세 가지가 be aware of, like that, stands by 세 개인데 여러분들도 꼭 일시정지해 놓고서라도 외우셨으면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또 꼭 구독하는 것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파트 2 씬 2로 곧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 계속 구독해 주셔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